처음부터 봐주신 이든 프로듀서님께서 전 트랙을 저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요. 정말 저희에게 딱 맞는 곡들을 선물해 주셔서 듣자마자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. 저희 ATEEZ라는 팀 이름은 A-Teenager-Z와 A-2-Z라는 그런 영어의 약자로 이루어진 팀이고요. 그리고 10대들의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팀 이름처럼 노래 퍼포먼스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팬분들께 만족시킬 만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호불호를 담은 팀 이름입니다.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데뷔 준비를 했었고 지금은 또 데뷔를 해서 너무 바쁘지만 만약에 쉬는 시간이 생긴다면은 멤버들끼리 운동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. 평소에 꽃이나 음료를 좋아해서 플로리스트나 아니면 바리스타가 됐을 것 같습니다. 저는 형들도 알다시피 제가 연기하고 그런 거 대사 외우는 걸 되게 좋아해서 가수가 아니었더라면 아마도 배우나 그런 연기 쪽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남합니다. 네! 가수가 아니라면 저는 스튜어드라는 직업을 할 것 같은데요. 많은 나라를 가보고 싶고 많은 나라의 문화를 교류하고 싶기 때문에 스튜어드라는 직업을 해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아니면 무엇을 할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노래와 춤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제가 가수를 안 했더라도 그 다음에 또 가수를 희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호주에 간다면 캥거루도 보고 싶고 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도 가보고 싶고요.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호주에 가서 호주 팬분들을 본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에이티즈였습니다. 둘, 셋! 에이티즈 원팀! 감사합니다!